지나다니는 차 옆인데, 네, 오늘은 차돌이가 주위에 있는 우리 지인들이 또 식사를 한번 하자고 들어왔습니다. 여기 깻잎 수산이라고 하러 도서맥집. 장어. 예, 뭐 심심한 장어가 많네. 얘는 많네. 아, 여러분들 진짜 이거 내가 기다리고 있구나. 맛있게 먹어달라고. 오, 킹크랩도 있네. 아이들이 이게 참. 여기 시꺼먼 놈도 있다. 색깔들은 다 다르지. 어려운 신호네, 얘네들이. 얘네들이 아니, 응? 전어 아니, 전어. 뭐, 동해 오징어 잘 안 잡는데, 또 오징어도 있고. 또, 어휴, 튀어나가래요, 튀어나가. 새우튀기. 들어갈 수 있도록. 아. 다 보면 알지? 멍게, 전복에다가. 여러 가지 있네. 얘는 왜 널브러져 있네. 얘는 죽어도 오라도 있고. 줄돔 같은 종류네, 줄돔. 가지는구나. 민물 초벌구이 길에 3,000원. 아, 그리고 네, 담아준 거를 여기서 또 사는구나. 아, 전어 구이를 먼저 해놨네, 그래서. 젓갈도 보여. 나이스, 이게. 가져가는 건 포장. 오, 소강어, 중강어, 농어 참돔, 국내산, 근데, 해리눈, 멍게 해삼, 소라, 가리비. 이게 식당인데요. 테이블 4인까지 이용료가 만 원. 깻잎 수산 저쪽에서 잡아가지고 오면 여기 깻잎 수산이에요. 남들이 애 컸을 때 너 애 때 이랬다. 아, 그러니까 그게 가족을 올리는 게 별로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. 가족을 올리는 게 좀 안 좋은 거야. 저것도 봐봐. 가족이 오픈돼가지고 딸 때문에 본인은 자기가 그냥 오픈한 거니까 자기 결정에 의해서 오픈하는 거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가족은 자기가 결정. 가족으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. 디지털 등등한 게 무서운 거라 이게. 이렇게 기분 좋은 날 이렇게 또 한잔 하니까. 사장님 전어 별로 안 좋아해. 새우날 저기. 아, 새우 이야기하자. 새우하고 새우. 새우 한 번 해. 새우로. 전어. 새우 전어. 응. 그러면은 맛이 약간 있던데. 전어도 그냥 새우이다. 내가 바로 가지고 한번 먹을 헷갈려. 이거는 이제 취소하고. 그런 것도. 뭐 덩치도 좋고 거의 변광세 수준이야. 그래서 야채를 찢어놓고 이거 넣고. 야, 우리 홍 팀장님. 아, 홍 팀장님 우리 맛에 진미를 하시는 분이야. 우리 미로 뭐야. 여기 맛인 거야. 야, 우리 이 처장은 이제 빨리 결혼해야 되는데 아직 너무 미남인데 결혼 아직 안 하고 있어서. 처장이 뭐 그냥 뭐. 그거 처장하고 마늘, 쌈장하고 된장 이거 좀 넣고. 그러니까 이거 자, 내가 홍 팀장님이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보여줘. 찍어서. 와, 역시 여수 그 맛을 아시는 분이 역시 틀려.